이스라엘에선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징병 반대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한 유대교도들이 폭력 시위까지 불사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복장인 검정 책모자와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거리 행진을 벌입니다. 평화로웠던 집회는 밤이 되자 돌을 던지고 공무원 승용차를 습격하는 등 폭력 시위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 수만 명이 전날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I'm here to support the cause over here, against drafting to the army. They're doing a lot and we can't have them draft. 이스라엘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똑같이 의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1948년부터 이어져 온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병역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하레디는 전체 인구의 12%에 약 130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이 많아 징병 대상자가 6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수백 명은 지난달 27일에도 이스라엘 중부 고속도로를 점거해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Came now to fight the enemy that are killing the Jews. And they want to take us all. So we have to fight them. Because we don't want to go to the army. So that's the only thing we have to do. So that's what we're doing. 초정통파 정당들은 병역 면제 혜택이 종결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연립정부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들이 빠져나가면 연정과 네타냐후 총리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